거예요, 갑자기? 지금이 더 젊어! 아날로그 때, 아날로그 때. 드러름에 독이 있다고? 이게 아스파탐인데 그게 안 들어가 있어. 저건 뽕나무. 야, 그물 아니야. 야. 육식 같다, 야, 이 양반아. 어? 참견하게 만들어, 엄마처럼. 아. 아우, 젊었다. 아우. 몇 년 전이에요? 저는 한 20년 됐죠. 아이, 참지. 아이, 참지. 내가 그렇게 얘기를 꼰대짓 하지 말라고 해요. 제가 빠른이에요. 아, 정말. 제가 2월 달이고, 얘가 5월 달이거든. 나이밖에 내세울 수 없으니까. 그러면 빠른이시래요. 네. 87 아빠, 88 아빠 내 아빠. 학교원으로 만났으면 따뜻이 형님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지. 저게 근데 친구해버리면 족보가 이상해진다고. 꼬였어요, 이미 꼬였어요. 요즘에 많이. 다 없어졌는데. 그래, 친구했었어. 얼마?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 아, 우리는 시경계를 넘어야 되잖아. 시경계? 아이씨. 야, 무슨 분당의 시경계야. 언론은 다니라 그랬지, 내가. 네, 알았습니다. 엄마, 빛나게 많이 좋겠네. 와, 저거 뭐냐? 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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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행복해 보여. 그치? 아, 너무 다른데요. 네. 음식과 술꼽지. 어떻게 너랑 여행을 가게 되냐? 그러게 말이다. 근데 이제 원래 배틀트립에서는 나를 원래 섭외를 했었어. 해외 가는 거. 근데 방송 해외 가지. 아니, 내가 라디오를 하니까 방송 스케줄 때문에 스케줄이 안 나네. 근데 이번에 딱 스케줄이 난 게 국내 섬 여행. 야, 섬에 가서 낚시하는 건가, 우리? 아니, 낚시방이시죠? 네. 섬 주변에 자전거 도로가. 이 친구 자전거. 새로 생겼다. 아. 자전거 타자, 보죠. 자전거 타는 것도 좋겠다는. 일단 둘은 안 맞네요, 그죠? 안 맞아요. 나는 자전거를 좋아하고 넌 낚시를 좋아하는데. 둘 다 안 되는 거야? 이제 먹어야지. 미식가니까. 아, 이게 전에 다시까지. 내가 좋아하는 게 해산물, 육류. 너 해산물 좋아하잖아. 해산물이라면 나 진짜 자다가도 먹는데 남해안. 그것도 전남 지방이 전남 지방 그렇다는 얘기를 이미 입수했는지라 거기가 이제 가장 섬이 많은 데 아니냐. 어디를 갔으면 좋겠어? 나는 상관없어. 그 맛있는 거 많은 대로 가면 좋지. 그러면 내가 이제 아는 기자분이 계세요. 누구? 아니, 그 우리 오후에 발견해 금요일 게스트 하신 유석 기자라고. 그분 그래. 유석 씨? 유석 씨?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정신 있냐? 이야. 유석 기자. 예. 우리가 전남 지방의 그 다도해 지방을 가자.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사실 어디를 가고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산물. 네. 둘이 너무 좋아해갖고. 네? 여수가 한 400개 가까이 되고. 이야. 그 다음에 아예 섬으로 된 군들이 있죠. 완도. 아, 완도. 완도. 근데 지금은 다 연육교가. 전복을 먹으러 완도로 가는 게 어때? 전복하면 또 완도죠. 국내 전복 80% 생산이에요? 오, 바다 색깔 좋다. 어마어마하구나. 아, 완도가서 전복 먹으면 좋다. 일단 산지잖아요. 산지니까. 서울에서 전복을 먹어도 싱싱하면 활전복이면 좋다 그러는데 아예 산지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 전복을 뭘 체험해요? 전복 따는 거를? 그렇죠. 직접 따가지고 먹는 거죠. 오. 완도군 안에 노화도라는 섬이 있는데 노화도. 예, 전복을 직접 따다가 예, 먹는. 그러니까 가격도 좀 더 저렴하죠. 일단 신뢰도 가잖아요. 그다음에 싱싱하죠. 이야, 완도로 가자. 완도 야. 가기로 했잖아. 네, 완도 가기로 한 거지 지금. 완도 가야 돼요. 아, 그래도 그 전복 말고 또 뭐 있어요? 아, 일단은 완도 하면 전복인데 그래도 거기까지 가셨으면 여름도 다가오는데 보양 하세요. 보양. 보양.
갯장어라고 하세요? 갯장어라고 하세요? 바다 갯장어 알지? 갯장어. 내가 갯장어 얼마나 좋아하는데. 갯장어 탕이 있어요. 아, 저거 봐요, 저거 봐. 와. 이게 솜팽이라고. 원래 솜뱅이, 솜뱅이. 나 맛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이거 빠뜨릴 수 없는데. 오징어 중에 갑. 갑오징어. 갑오징어. 좀 있으면 맛있어요. 철이 끝나요. 그냥만 갑오징어 진짜 맛있어. 갑오징어. 갑오징어 좋아. 진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자, 전복. 전복. 예. 솜뱅이. 솜뱅이. 그 다음에, 갯장어. 갯장어. 네. 갑오징어. 갑오징어. 네. 이만큼 먹으면 뭐. 먹으면 여기 먹으러 가는 거 진짜 라인업 너무 좋다. 그럼요. 어벤져스인데요? 어벤져스. 아이언맨 딱이. 아, 라인업 진짜 최고다. 나는 어디를 여행 가든 일단 먹는 게 제일. 그 정도면 아마 상대 팀이 무엇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부러워 죽죠.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진짜 감사했습니다. 네. 좋은 고맙습니다. 고식하십시오. 예. 아, 고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와, 이렇게 교육을 받고 가면 진짜 무조건 이기겠다. 완도가 전복 먹으러 가면 교통비는 뽑겠어. 일단 산지에서 나온 거를 그냥 먹는 거 아니야? 그치. 식도락의 천국인 것 같아, 그 동네가. 이거 아, 살쪄서 오겠는데. 저런 데 갈 때는 고무줄 바지만 입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게,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게. 아, 그래도 맨날 단추 끌고 있더라고. 우리가 이제 그 완도를 가려면 어차피 해남을 가야 돼, 땅끝마을. 완도로 통하는 길이니까, 어. 그쵸? 일단은 거기가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린다니까. 아, 오래 걸리지. 새벽에 출발해. 새벽에 출발해서. 야, 근데 야 우리가 여행명을 정해야 되는데. 아, 뭘 정해야 돼? 우리가 왜 같이 가지? 우리가 왜 같이 가지? 먹으러 가는 건? 자, 하고 마지막으로 그걸 찾게 되면 야, 물음표를 찾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왜 같이 여행 갔을까, 여기까지 일단은 갔을까? 물음표야. 이제 나중에 느낌표가 되게끔 우리가 이제 아니, 물음표가 궁금함을 퍼질 수 있게끔 우리가 왜 같이 가지? 우리가 왜 같이 가지? 우리가 왜 같이 가지? 와, 새벽 4시에. 일로 와. 자, 아, 새벽. 오늘 수고 많았어. 좋지? 어. 아유, 미안, 미안. 아. 우리 재밌을까? 가서? 어? 글쎄, 너랑 나랑 왜 가는지 잘 알아봐야지. 네. 자, 자, 출발하자고. 오케이. 아이고, 가보자고. 자, 야, 이제 출발하는구만 드디어. 김현철이랑 말이야. 안녕하세요. 5시간. 그러니까 아침쯤에 도착하는 거네요, 그죠? 바다가 보인다, 야. 그렇다고, 그죠? 바다가 보이고, 눈에 보이니까, 시원하네. 이야, 예쁘다. 이게 딱 전라도랑 경상도 달라요, 그 느낌이. 서울부터 와가지고, 땅 끝은 봐야 되지 않나요? 어디가 끝인가 한번 가보자고. 보세요, 저 어르신들은 오토매틱인데도 계속 저기다 손을 얹고 있어요. 오토매틱인데도 수동 세대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렇죠. 저희 땐 다 수동 운전하거든요. 일단 웃고 있잖아. 저거 시간 동안 운전하고 왔어. 그렇지. 이게 이제 여기 한정식 집이 있는데 아침을 따로 파는 것 같아. 아, 아침 메뉴가 따로 있구나. 만 원쯤 하는 것 같은데. 전라도 한정식. 여기야? 아, 여기야. 어, 여기야? 아. 여기야, 여기. 아침 정식 있잖아, 아침 정식. 아침 정식 있네. 어. 아침 식사 됩니다. 야, 아침 식사 되는데 제일 야, 좋아. 아침에 정식은 쉽지 않은데. 정식 진짜 이게 기본이야. 네, 아침에 잘 나와요. 진짜 잘 나와요. 네, 정갈합니다. 그 전라도 음식 하면 그렇게 닭김치 하면 나물 하면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야, 저게 다 맛있어요. 저게 다 맛있어요. 젓갈. 뭐 간장게장이에요? 어, 게장. 도게장. 아, 이거 아침에 밑반찬으로 간장게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 톳 들어가, 톳. 톳 들어가, 톳, 저기. 아, 게장. 근데 이제 아침은 저렇게 정말. 아침에 게장이 나와. 전라도 음식은 다 그런 것 같아. 아, 맛있겠다. 저 식당이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만 딱 아침 식사. 아. 우리가 먹을 게 돌솥 정식인데 아침 정식은 그렇게 만 원이야? 오, 싸네. 대박이다. 여기 저 뒤에 장독대가 있으니까 믿음이 확 가는데 그냥. 그렇다. 장을 당근다니까. 만들 거야. 기대된다, 야. 아, 배도 고프고. 아, 여기.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배고팠거든요. 아유, 나물. 이거 봐라. 인어공주 다리를 하고 계시네요. 백만 다리 못 하시는 분 계시죠? 허리가 안 좋아요, 허리가. 엄마, 겁나게 나이 적구네. 아따, 지금 전라도만 하는 거지? 아유, 감사합니다. 돌게. 요게 맛있다. 아, 돌게, 돌게죠. 돌게가 맛있어요. 사실 남도 음식은 이 밑반찬이, 어? 야, 멸치가 살아있다, 야. 그래, 저런데 멸치도 맛있어. 멸치 살아있어, 볶은 게. 어? 거의 살아서 뛰는 것 같아. 어? 말랐는데. 근데 가격대가 또 너무 마음에 드네요. 김. 김. 저게 완전 김 짱아치. 김 짱아치. 김을 짱아치.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이게 아마 김 짱아치. 아우, 배고파. 밥은 또 돌솥이 진짜. 어? 야, 이거 뭐야? 고등어 묵은지. 고등어는 뭐예요? 그냥 아. 야, 이게 가성비가. 이게 만 원이야? 네. 딱 이렇게 나갑니다. 어? 얘랑 나랑 먹으면 2만 원이란 말이야? 네. 저녁상이래요, 저녁상. 먹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1인당 만 원. 와, 근데 진짜 만 원짜리 밥에 저렇게 많은 게 올라가 있는 거. 포셔, 대추 있고 호박하고. 아니, 밥만 먹어도 맛있겠다, 이거. 어. 아, 기가 막혔어요. 전라도가 돌솥밥 주인다. 눈물이 날 것 같아. 기름을 뿌려놓은 거 같네, 기름을.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네. 차차차차 그래. 자, 이렇게 여기다가 물을 부어야 돼. 물 붓는 거지, 이제. 국물이요? 야, 국물 아니야. 야, 국물 아니야. 어, 뭐야? 야, 돌솥 처음 먹어봐? 아니, 아, 여기 있구나. 이거 따뜻한 물 먹으면 참 좋은 거. 아, 나 진짜. 아, 보여줄게요, 여러분. 내가 보여줄게. 근데 아, 먹을만해요, 그래. 근데 아, 먹을만해요. 돌이 뜨거워. 왜냐면 아침 식사는 찬물을 부어야 돼. 그래야 시간이 맞아. 네. 자, 먹읍시다. 밥 먹어, 밥. 밥 자체가 먹어. 6시간을 참고 왔으니, 예. 저 밥을 세 숟가락이요? 밥만 드시는데. 아, 밥을 세 숟가락 드세요, 한 번에? 사실 나 두 공기 먹었어. 깔스러운 게 틀려요. 산지에서 직접 먹는 게 급이 틀린데? 아이고. 아유. 아. 많이 드십시오. 깔끔하게. 저 밥은 그냥 간장, 양념 간장 넣어갖고 비벼만 먹으면 맛있는 밥이에요. 우와, 아, 하네. 야. 너 간장이지. 간장 버리면 안 돼, 이거. 밥을 비벼서. 피로가 확 사라지죠? 네, 당연하죠. 어? 응? 난 너무 맛있어서 맛있다는 소리를 할 틈도 없다. 이게 맛있다. 섞여. 잘못 떴네, 저거를. 이거 100% 그 김치 손맛이야. 이 남도 김치가 또 유명하잖아. 아, 저 김치. 이거 색깔. 아, 김치가. 전라도 김치. 전라도 김치. 이런 김치가. 진짜 저런 맛있는 색깔이다. 이렇게 군 거를 골라야지. 밥 떠봐. 밥 떠봐. 다 주나 떠봐.
저런 색깔이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저 밥을 저렇게 먹어야 되거든요. 올려서 이렇게 딱 굴려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진짜 밥이 보약이라는 게 한국 사람은. 진짜 맛있어. 와 근데 저렇게 맛있으면 말을 못 한다. 저렇게. 아 맛있어. 네. 진짜 맛있게 오늘 나는. 어우. 끝입니다. 이건 100% 우리 김치 손맛이야. 우리 먹어봤으니까 저 맛을 알잖아. 지금 너무 배고프다. 배고프네. 아. 배고팠구나. 야, 내가 이제 너랑 내가 여행을 왜 오나 내가 지금 우리가 어? 우리가 왜 같이 가지 아니야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아침 이 식사를 먹으니까 너 따라오길 잘했다. 난 너 따라오길 잘했고 조금은 너랑 같이 여행을 온 이유가 생겼어 지금. 근데 여기 이제 다가 아니에요. 여기는 멀게 이 천지 백 가리로 가렸으니까. 일단 오늘 첫 스타트는 스타트는 죽였어. 아 숭늉. 아 숭늉 죽여요.